잘 생각해라. 분발해하고 건달은 줄을 잘 서야 돼. 그래! 땅종대 돈용기! 끝까지 한번 가보자! 안녕하세요. 문화로 읽는 경제의 신기주 기자입니다. 최근 7월, 8월 동안 계속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장 핫한 이슈죠. 부동산 이슈하고요. 유화 감독의 강남 1970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가쟁명, 요즘 부동산 시장의 정책을 놓고 많은 언론들이 쏟아내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정책이 있고 많은 입장이 갈리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일부는 진실이지만 일부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일관적인 지점이 있고요. 다만 시장이 정부의 규제나 정책 방향에 우회로를 찾고 있는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1970년대에 만들어졌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거의 반세기 만에 변곡점을 거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죠. 내 집 마련, 전세 대란, 부동산 갈등, 또는 수도 이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귀결됩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자와 부동산을 갖지 못한 사람들 간의 입장차,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어하는 예비 신혼부부들 또는 1인 가구들이 부동산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갖고 그걸 대변하는 언론들, 양쪽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몇 가지 키워드들로 정리될 수 있는 충돌 지점들인 겁니다. 부동산이 뭐냐? 자, 부동산은 경제가 아닙니다. 부동산은 정치고요.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근원적인 욕망이고 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이해한다면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과거의 정부에서 있었던 반복되는 실패의 원인이기도 한데요. 수요자들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유화 감독의 강남 1970은 부동산의 욕망이라는 것을 열실하게 보여준 영화입니다. 1970년대 초 서울 강남 개발이 배경인데요. 아시다시피 그 당시만 해도 강남은 지금처럼 대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서울은 한강 이북에 강북을 뜻하는 것이었고요. 강남은 그저 논밭에 불과했죠. 강북에 살았지만 강남을 추구했던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남자는요, 평범한 사람들의 두 가지 욕망을 상징하는데요. 하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보금자리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의 욕망은 그걸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투자의 대상으로서의 부동산입니다. 두 가지가 모두 부동산이 갖고 있는 양면성일 텐데요. 두 남자한테 선택지가 놓여지죠. 바로 강남인데요. 강남에서 거대한 부동산 투자 시장 또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지게 됐던 거죠. 우리가 지금 2020년에 경험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욕망과 희망 두 가지가 어디에서 기원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020년대는 1970년대부터 이어졌던 정책에 대한 불신, 부동산에 대한 맹신, 그리고 긴 믿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본질적인 목표는요,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고 하는 희망을 실현시켜주면서 지나치게 부동산에 투자를 함으로 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기 세력을 근절시키겠다는 목적,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5분 연설이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전세 제도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월세 제도로 바뀌게 될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전세의 본질은요, 집 주인들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일부 자금을 세입자로부터 빌리고요, 이자 수익을 추구함으로 해서 부동산 투자와 금융소득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제도였기 때문에 특히 집을 가진 사람들한테 매우 유리한 제도이기도 했습니다. 집을 마련하는 공식 같은 것이 마련됐었는데요. 작은 월세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엔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집을 마련하고요. 금융소득이나 노동소득을 축적해서 그 전세 자금에 돈을 더 보태서 집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전세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우려였고요. 이런 것들이 일부 소비자들한테 그 설득력으로 다가온 측면이 있었겠죠. 하지만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는요, 한편으로 보면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었습니다. 집을 소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금융자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미리 사들이려고 하는 투기적 수요, 미래적 수요들이 발생하게 만들었던 원인이 바로 전세 제도에 있었던 것이죠. 전세
세제라고 하는 것은 서민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론 서민이 투기 세력으로 바뀌기 위해 만들어지는 제도적 함정이기도 했던 겁니다.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결과적으로는 실수요자의 투기화를 막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세가 달라졌을 경우에 월세 통한 주거비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월세 세입자분들한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대출 부분에 물꼬를 트여줌으로 해서 다른 형태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바로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입니다. 자, 다시 영화로 돌아와 볼까요? 강남 1970 역시도 서울을 강남으로 옮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서울의 중심을 강북에서 강남으로 옮긴다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 정책적 방향이었죠. 이게 강남 1970에서도 복부인 민마담 그리고 민마담이 연결되어 있는 정부 여당의 실세들이 자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강남이 새로운 서울이고 강남이 새로운 수도라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다시 강남으로 이전됐던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함으로 해서 수도권과 경기도로 이어져 있던 과밀화 부분을 해소하고요.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고 싶다고 하는 희망이나 욕망을 분산시키려는 목적이 큽니다. 우리는 스스로한테 자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싶은가? 도시의 승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보면 인간이 서로 네트워크를 맺고 정보가 확대, 증산되기 때문에 도시에서 살아야만 스스로 성공할 수 있고 도시 자체가 그걸 통해서 경제발전이 이룰 수 있다는 논리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란 국가 안에서 서울 또는 경기도 일대지역 수도권이라고 하는 지역이 상징하고 있는 바는 바로 성공에 대한 욕망, 승리에 대한 희망 같은 것들이 점철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게 부동산이라고 하는 소비재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은 바로 그렇게 도시에서만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걸 인정하되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공간을 충청도 그리고 세종시 지역까지도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인 겁니다. 이 선택은 강남 1970에서 강북에서만 모여있던 사람들을 강남으로 이주시켜서 강남의 새로운 수도를 만들고자 했던 1970년대의 선택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건 바꿔 얘기하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정책을 금기시하고 때때로는 관습헌법이라는 이름으로 막고자 하는 논리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박하고 허점이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게 어쩌면에서 보면 7월 31일 날 시작됐던 그 임대차 3법 같은 시장의 규제법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것이죠. 2020년대부터는 부동산에 대한 뉴노멀의 시대가 시작될 겁니다. 특히 지금 30대, 40대 집을 소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세대들한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집값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중에 풀린 과다한 유동성인데 돈이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돈이 가치 있는 자산으로 몰리는 유동성 함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가치 있는 자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요즘 보다시피 금이고요. 그 다음엔 바로 부동산일 겁니다. 그래서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 집값이 떨어지는 속도가 기대만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부동산 뉴노멀 시대에는 과거와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겁니다. 그게 정책 결정권자든 시장 참여자든 마찬가지겠죠. 강남 1970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젠 세종 2020의 시대가 될 겁니다. 또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승질 백날 해봐야 일단 50원도 못 받습니다. 언제 사람처럼 살겠습니까? 서울을 강남으로 옮기면 어때? 넌 일이 해야 돼. 강남 1970과 2020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로 읽는 경제의 신기주 기자였습니다.